네, 오늘 발표할 거는 그 데이비드 무늬그룹에서 2년 연속으로 나온 이제 로보틱 액추에이션 메디에이티드 티슈 뉴럴레이션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 오늘 발표할 논문에 앞서서 재작년에 사이언트리스 메디슨에 서보리 박사님이라고 고대 식품과학과 그 타쿠 졸업하고 미국 가서 이제 코넬이었나? 거기 좀 있다가 이제 데이비드 무늬그룹에서 포닥을 하시면서 5, 6년 만에 논문이 기대에 딱 나온 것 같아요. 요거랑 다음 거랑. 근데 요거는 1저자고 다음 거는 2저자예요. 어쨌든 여기서 재밌었던 게 어떤 우리가 재활 의학에서 뭔가 마사지를 하고 뭐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운동회나 인절미 당했을 때뭐 EPL 선수들이나 럭비 선수들. 근데 그때 그런 재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사실 뭐 가설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염투수치가 감소되고 그런 건데 그거를 펀더멘탈하게 연구한 논문은 없었거든요. 그냥 이 논문이 아마 첫 번째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재활 관점에서 왜 인절이 있고 재활을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연구한 게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파인딩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영 마우스를 써가지고 실험을 했고 오늘 발표한 논문에서는 올드 마우스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상이 전혀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이언트리스 메디슨에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계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고 이게 그 전에 실험들을 어떻게 했냐면 약간 푸어하게 메커니컬 스트레스를 줬다 티슈에.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다리에 근육에 그러니까 아마 대퇴부 근육에 이제 힘을 주는 거다. 근데 줄때 이걸 이제 정확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울트라사운드 트랜스듀서를 이용해서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내가 인풋 한 결과 인풋이라는 건 이제 기계적으로 0.1N을 이렇게 푸시해라. 근데 아웃풋도 0.1N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레인지를 0.15, 0.3, 이렇게 6N을 주는 거죠. 근육한테 이렇게 컴프레션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울트라사운드 이미지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레스트레인이라는 건 레스트레인트는 약간 지지 역할을 하는 거고 액추에이터가 이제 힘을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건데 0.1N, 0.3, 6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이 변하더라 근육이. 변해서 이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비율을 보게 되면 0.1N은 한 10%, 0.6N은 40% 정도 변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0.1N을 가지고 쭉 실험했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머슬이 액추에이터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프레사이즈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이런 기계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고 여기서 아마 1회치를 했을 거예요. 1회치를 하고 하루에 5분씩 두번 줬대요. 포탈 10분을 준 거고 10분 동안 1초에 0.1N씩 계속 푸시를 한 거죠. 약간 재활 운동 개념으로 푸시해서 재생한 거 봤는데 여기서 처음 어떻게 했냐면 재밌었던 게 마요탁신을 줘가지고 머슬 인절을 일으키고 6일 뒤에 하이는 림프 아터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혈관도 자르고, 톡신 줘서 머슬도 데밍 시키고, 그두 개를 다 해서, 이제 5분 동안 한 번, 하루에 두 번씩, 뭐 오전, 오후 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14일 동안 쫙 메케니컬 로딩 줬다. 그래서 여기 약자를 ML이라고 했어요. 메케니컬 로딩 해서, 각자 타임 포인트에 실험한 결과, 컨트롤을 보게 되면, 컨트롤이 이제 인절이가 이쁜 거죠?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콜라겐에 의한 파이브로시스가 좀 일어나 있고 그 다음에 H를 보게 되면은 이런 뉴클레아이가 많이 보이거든요. 다피 된 것이 파랑게 이런 게 이제 이뮤셀들이 많이 침착이 된 거다. 머슬 주위에 하고 라미닌으로 본 이제 머슬 파이버의 약간 다이아미터를 보게 되면 약간 좀 작은 게 있고 근데 0.1N만 보게 되면은 확실히 클리어해요. 뭔가 좀 이런 HN에 봐서 핵염색이 잘안 되고 그런 건 이제 뭐 인플라메이션 셀이 좀 적다, 파이브로시스도 적다. 상대적으로 이제 라미닌에 의한 콜라겐의 두께도 좀 아니 머슬 두께도 좀 두껍다. 이렇게 보고 뭐 0.3이나 0.6N이나 큰 차이가 없다. 0.1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뽑고 파이브로시스 퍼센테이지
이 콜라겐의 양을 잰 거겠죠? 재고, 데미지 머슬 파이버. 얘는 저 정량 어떻게 했는지 찾아봤는데, 이 머슬의 메소드는 제가 자세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한번 공부해보면 가치가 있는데, 이제 머슬 파이버 데미지도 좀 적었다. 그 다음에 파이버의 두께를 봤을 때, 이제 앞에 있는 건 작은 거, 뒤에 있는 건 큰 게인데, 크로스섹션 에어리어에서 자른 거죠. 이와 같이 잘랐을 때, 두께가 좀 큰 것들이 0.2, 0.3 같이 좀 애매를 준 거에서 나타났다 라고 하고, 토탈 머슬 웨이트는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머슬의 펑션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텐타닉 포스를 쟀어요. 이게 이제 그냥 전기 줬을 때 얼마큼 축하는지 그런 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높게 있어서 펑션이 좋았고, 이제 컨트랙션 하는 토탈 포스도 올라갔다. 사실 제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이 토탈 컨트랙션 포스와 테니오닉 포스를 차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텐타닉 포스를. 어쨌든 펑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였고, 이런 것들이 그 재활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잘 된다. 이 토탈은 14일대에서 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이게 왜 잘 됐냐 하기 위해서 일단 티슈에 사이토카인 어레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컨트롤 대비, 인절이 준거 대비, 로딩 0.0으로 늦춰준 거 했는데, 이제 1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특히 초반에 약간 좀 이 1 색깔보다 좀 연하죠. 전반적인 케모카인들이 인터루킨 시리즈 다 연하게 나오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1을 수렴하거나 좀 높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 이렇게 케모카인이 적다. 이 케모카인들을 보고 그냥 조사한 결과, 뭐 서플에 가보면 마크로파지, 티셀 이렇게 쟀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뉴트로사이트였대요. 뉴트로필. 뉴트로필 개수가 7.5%에서 2.5%로 매우 작았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특히 3일 차이 매우 작았고, 뭐 7일, 14 되면은 비슷한 정도가 되지만 초창기에 뉴트로필 개수 적더라 라고 해서 뭐 ICC로 확인을 해서 실제로 라이6G라고 하는 뉴트로필 마커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뉴트로필이 많이 있는 게 뭔 소리냐, 뭔 의미가 있느냐 하기 위해서 이 D부터는 인비트로 스터디 했어요. 인비트로 스터디 했는데, 이제 뉴트로필 셀라인을 셀라인을 컬처한 다음에 컨디션 미디아를 가지고 근육에 안 친 거 친 거. 근육에, 근육세포에 팍6 플러스 셀이라고 하는 이제 근육 스템셀 세포를 배양을 시키고, 그 위에 뉴트로필 컨디션 미디아, 배양액을 치니까 뉴트로필 미디아를 안 친 거는 EDU 같은 이제 이런 EDU 파시티브 마이오제닉 포지스타 셀의 넘버가 뉴트로필 상에선 증가했어요.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데스민 파시티브 마이오헤비첸시 파시티브라는 이제 머츄레이션 관련된 것들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뉴트로필의 효과는 그런 스템셀 개수는 증가시키는데 분화는 좀 덜 되게 한다. 또 이거 확인하고자 뭐 멀티뉴클레어도 마이팁을 세도 이제 근육이 분화가 되면은 멀티뉴클레어가 되는데 그런 게 적어 보이고, 그다음 마이오튜브의 이런 길이 이런 걸 봐도 뉴트로피 미디아를 치게 되면은 훨씬 이제 좀 적은 게 많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 길수록. 그래서 H라면은 그러면 이게 컨시 미디아가 이제 뭐가 있느냐를 봤는데, 이 네 개를 찍었어요. 찍은 이유는 정확히 안 나오긴 했는데, 그냥 제가 뜨 테이블을 봤을 때도 가장 작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찍은 것 같아요. 찍어서 ML은 네 이제 그냥 ML 한 거는 이제 이 위에 거는 인비버 스터디에서 이거 보니까 컨트롤에 비해서 이 머신 로딩 한 게 이런 네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줄어들었고, 근데 인비트로에서 뉴트로필 미디아를 치게 된 이런 스템셀 마이오젠 스템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네 해서, 이것도 다 인비트로입니다. 인비트로에서 그런 뉴트로필 미디어 없는 거 오른쪽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EDU가 증가하고 데스민 파시티브 랭스가 줄어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모사하고자 이 안티 CCL3 같은 이제 각 네 가지의 뉴트로필 컨디션 미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네 가지를 각각 그런 안티바디를 쳐가지고 이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티 CCL3는 뉴트럴 컨시션 미디아를 쳤는데 CCL3를 쳐가지고 CCL3가 다운됐을 때 어떤 효과를 보인지에 대해서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파시티브 스템셀 파시티브 셀들은 CCL3와 MMP9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 상태에서는 MMP9 같은 게 이제 없으면 이런 컨디션에 비대한 효과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MMP9과 CCL3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특히 MMP 시리즈가 이런 우리가 봤던 뉴트로필이 어떤 악영향, 분의 악영향을 미치는 데 효과를 낸 거다 라고 이제 인비트로에서 증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 다시 이제 인비보로 들어와서 그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 분화된 그런 세포들이 ML에서 커졌고, 데스인 파이스 셀도 분화된 머슬 셀이 커졌고, 팍스7은 이제 스템셀 마커인데, 마이오젠이 스템셀 마커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런 티슈의 머슬 티슈의 디스트리뷰션을 봤는데, 디스트리뷰션이 뭐 타입 2X, 타입 2B, 타입 2A, 타입 1 콜라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바뀐 게 타입 2X라고 하는 이 바이올렛 칼라가 훨씬 MNS에서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이고, 이게 어린이들 형태랑 비슷하다.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뭐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 타입 2X가 이제 어린이들과 인절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컴포지션인데, 이게 회복됐더라. 거기서 정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머츄레이션에 이만 익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얘네 가설은 뉴트로필이 뭔가 많은 게 이제 인절 상태고, 머신 로딩을 메카니컬 로딩을 중이되면 뉴트로필 개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모사해보자. 그래서 해서 이제 메카니컬 로딩을 준 거랑 그 다음에 패러럴하게 그 안티라이6GL 안티바디라고 하는 뉴트로필을 그런 펑션을 없애는 안티바디를 이제 복강에 투여한 거죠. 투여해가지고 이게 지금 동시에 한 게 아니라 이 실험 따로, 이 실험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케니컬 로딩이 이제 뉴트로필을 줄어든 게 이유가 맞다면 효과가 좋은 게 뉴트로필을 줄어들게 하는 안티바디를 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IgG 안티바디는 이제 컨트롤 안티바디고, 안티라이6G를 치게 되면은 딱 보면 이제 어우 회복을 해야 됐죠. 일단 인플라메이션 사이트 그런 셀들이 잘 안 보이고, 빨갛지수도 좀 적게 되고, 아마 이렇게 아까 하얀 터진 게 데미티슈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적고, 그리고 이런 다이아미터들이 좀 커지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메카니컬 로딩 효과와 라이6G라고 하는 뉴트로필을 펑션을 없애는 안티바디 치는 게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라고 해서 실험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그럼 사람들 물어보겠죠. 뉴트로필이 어떻게 없어진 거냐에 대해서 실험하진 않았고, 디스커션의 한마디, 그런 뉴트로필 플러싱, 뭐 워시아웃이 메케니컬하게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쭉쭉 짜주니까, 짜주는 자체가 이제 뉴트로필이 초반에 뭐 염증 상황에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워시아웃 되는 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좀 약간 러프하게 연출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실험한 건데, 실험 아마 동시에 하거나 거의 시간차를 두고 한 것 같아요. 이 서보리 박사님이 이때는 이저자로 있고 다른 친구가 해주자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티인플라마토리 메카니컬 세라피가 과연 에이지드 머슬에서 좋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한테 재활치료하는 거는 뭐 잘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늙은 사람한테 재활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본 논문입니다. 시스템은 똑같이 쓰고, 여기서 단지 아까도 똑같이 한 건 뭐 6일 전에 톡신 주고, 그 다음에 그 하이닝과 아트리 자르고 해가지고 두 가지 그런 인절을 준 다음에 이제 아날리시스를 쭉 했습니다. 이때 이제 몇 개 로딩 한 거죠. 근데 이 피규어 원에서는 처음에 그럼 0과 에이지드의 어떤 차이가 있는, 재생 차이가 있느냐, 이때는 이제 로딩 주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 그런 차이를 봤어요. 차이를 보니까 이제 에이지드는 재활이 잘 안 돼요. 이게 언인절드 상태인데 머슬 포스가 잘 안 나오고, 0은 오히려 막 증가되기도 하고, 이 머슬 원래 언절 상태에 대해서 포스 리덕션, 얼만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스가 이렇게 컨트랙션하고 줄어드느냐, 그런 거 봤을 때도 뭐 에이지드는 뭐 이렇게 어떤 힘을 장력을 당겼을 때 매우 급격하게 리덕션이 잘 됐는데, 0 한 상태는 좀 쨍쨍히 견딘다 라고 하고, 뭐 TA 머슬 자체도 영한 데서 유지가 많이 되는데 인절이 된 에이지드는 좀 적다. 하여튼 에이지드가 되면 뭔가 효과가 뭐 재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론이 없을 때도 정상 상태에서도.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에이즈는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좀 영하선 있긴 한데 할 수 있고 얘는 정말 심하게 있어요. 막 다 터지고 인플라메이션도 많고 네. 그래서 데미지드 머슬 파이버 뭐 파이버시스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팍7이라고 하는 마이오틴 스템셀 마커도 나타나는 건 요건 좀 비슷한 정도인데 약간 훨씬 좀 적다. 적은 게 나타나고 그럼 이제 이뮨셀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뮨셀은 0에는 토탈 피크 찍고 내려가고요. 비슷하고 가장 큰 게 뉴트로필이 0에서도 처음에 커졌다가 작아지고 근데 에이즈도 비슷해요. 근데 특히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가 막 0에선 피크 찍고 내려가는데 에이즈는 프로마에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덴드라시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에이지드 덴타에서 좀 약간 높은 걸 유지하고 그러니까 뭔가 레이트 페이지에서 인플라메토리 셀들이 올라가 있는 게 에이지드가 인저 있을 때 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근데 뉴트로필이 처음에 0에서 컸던 거는 예상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결과는 뉴트로필의 약간 양에 따라서 3일차에 양에 따라서 경향이 바뀌었는데 또 그 경향과 얘가 좀 다르긴 했었어요. 원래 기대했던 건 에이지드에서 얘가 더 많이 빡 떠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랑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고 이런 현상을 보여서 어떤 푸어 힐링이 일어나고 그게 인플라메토리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레이 페이지에 그런 컴프로마이징 되는 페노타입이 좀 사라졌다 에이지드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제 0은 이제 2-3개월짜리 마우스를 쓴 거고 에이지드는 24개월짜리 마우스를 쓴 건데 그때 로딩을 줘보자. 여기는 0.3N를 줬어요. 원래 약간 이전 논문에서 0.1N을 옵티만 하게 했는데 0.3을 주고 죽은 이유는 얘네가 이제 서플에서 보여준 게 아마 레퍼런스 상에서 에이지드 머슬셀이 스티프니스가 더 크다는 보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재봤대. 쟀는데 결론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벌크하게 요거죠. 뭐 이렇게 컴프레션 모듈수 재고 에이지에 따라서 근데 큰 차이가 없었고 릴렉세이션 타임도 큰 차이가 없고 뭐 하여튼 쉬어 모드에서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기존 논문과 다르게 자기의 실험에서는 머슬셀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티슈 스티프니스가. 근데 혹여나 일련의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힘에서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3N.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똑같고 아까 봤던 이미지죠. TA 머슬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약간 찍어준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영화 내에서는 이제 2단부터 이제 14일 뒤 결과인데 그 머신로딩, 머케니컬 로딩을 주게 되면은 이런 뭐 일렉트리컬 스티뮬러스에서 포스가 확 올라갔다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에이지드는 뭐 인절리만 있든 로딩을 주든 뭐 별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머케니컬 로딩한 상태에서도 확실히 줄어들고 빠르실 수 없어지는데 오히려 뭐 더 많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량한 결과 이 에이지드는 바닥에 붙어 있어요. 머슬 포스가 뭐 일어나지도 않고 영어 상태에서는 이제 마켓 로딩하게 되면은 훨씬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컨트랙션 할 때 속도 피크가 속도를 하게 되는 것도 뭐 에이지드는 잘 디벨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슬 파이버도 예, 로딩에서 데미지 입은 게 적은데 얘는 뭐 다 볼 수가 많고 빨보시스도 줄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에이지드에서는 이 힘만 가지고는 잘 안 된다를 이제 피겨 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좀 더 이게 분자 과학적으로 봤는데 그러면 세포의 그 스템셀 개수는 어떠냐? 스템셀 개수가 오히려 에이지드에서 증가한 걸 봤어요. 이건 좋은 건데 증가하니까. 근데 증가한 게 끝까지 증가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A, B에 보신 다음에 C, D를 보게 되면 PAX6, PAX7, 마이오디 그러니까 스템셀인데 마이오지닉하게 변한 세포를 세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로딩한 것들은 여기서 밑에 거죠. 로딩한 것들이 이제 마이오지닉한 게 좀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고 있죠. 많은데 얘는 이제 컨트롤 그룹은 훨씬 급격하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마이오제닉 해서 팍7 파지티브가 없는 상태로까지 가는 그런 레이트 디퍼런시에이션이 돼야 되는 게 컨트롤은 빠른데 이제 메케닉 아니
맥케이크를 로딩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스템리스를 가지고 있는 마진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스템셀은 존재하지만 이게 분화 쪽으로 잘 빠질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실제로 마이오제닉을 어떤 마커를 보게 돼도 이게 로딩한 게 오히려 분화가 좀 잘 안 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대했던 거는 이런 마이오제닉, 그러니까 마케이크를 로딩한 게 마이오제닉도 좀 올라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빨리 떨어지고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분화 쪽으로 많이 빠져야 되니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EMHC라고 Embryonic Myo-Heavy Chain이라고 하는 인자를 개념했을 때 이제 얘가 빨리 없어져야지만 이제 Late Phase Differentiation이라고 마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컨트롤, 오히려 로딩을 주지 않은 에이지드 마우스에선 빨리 없어지는데 오히려 자극을 가하게 되면 더 남아있는다. 이 남아있는 건 분화가 안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폼을 봐도 좀 더 짜글짜글하죠. 얘에 보여서. 그래서 짜글짜글한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버의 두께 자체도 좀 적다. 그래서 오히려 네거티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물리적으로 힘을 주게 되겠다. 이거 큰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뉴트리팩 개수를 세보니까 뉴트리팩 개수가 역시 0에서는 줄어들었죠. 근데 컨트롤에서 오히려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어떡하냐. 그래서 뉴트리팩 개수를 봐도 이제 이 0에서는 핑크에 비해서 핑크에서 확 줄어들었고요. 파란색에 비해서 에이지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을 하게 되면 0은 떨어지지만 에이지는 비슷하고 그래서 0과 에이지드의 티슈 사이토카 레벨을 봤는데 0만 보시면 이 하얀색 기준으로 파란색이 적은 거예요. 모든 사이토카는 다 적게 있습니다. 거의 3일 동안, 2주 동안. 하지만 에이지드는 오히려 1보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뭔가 에이지드에 이렇게 로딩을 주게 되면은 이게 인절드 그 다음에 인절드 플러스 로딩인데요. 로딩을 주게 되면 더 뭔가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올 분석해 봤는데 이 왼쪽 빨간색이 AGD에서 올라간 거고 한 두 배 정도 그 다음에 0에서는 이제 AGD에서 로딩 했을 때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 공집합은 0에서는 로딩에 의해서 올라갔지만 아 떨어졌지만 AGD에서는 올라간 거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뉴트로필이 뜨고 마크로파지 뜨고 T셀이 뜨고 인플라메이션이 뜨고 이런 것들이 아 뭔가 내가 0에서 봤던 메카니컬 로딩의 효과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에이지드에서 증가하게 됐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웨스턴 분화 통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왼쪽 다리 인절대 안 주는 거 이제 인절대는 톡신하고 자른 거죠. 봤을 때 인터페론 감마가 컨트롤에 비해서 로딩을 준 게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TNF 알파도 증가 많이 됐고 인터페론 6도 증가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큰일이네. 재활을 하면 안 되겠다. 노인한테는.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발견했던 게, 어쨌든 염증세포가 증가할 거니까, 그러면 염증세포를 서브시다이징, 낮춘 상태에서 로딩을 해보자. 단순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만능 특효약인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넣어놓고, 로딩 해보자. 여기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그래서, 얘는 사실 정말 잘 될 거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컨트롤 대비해서 뭔가 트리트먼트 한 걸 봤는데 0에서 로딩하게 되면은 1보다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진짜 대박인 게 스테로이드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와 이건 뭐 다 떨어져 있죠. 화끈하게. 그 다음에 아니 죄송합니다. 요거네. 여기서는 이제 서플에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이지드 ML 올라갔고 스테로이드에 떨어졌잖아요. 스테로이드랑 한 것도 요랑 거의 비슷해요. 스테로이드 언니도 서플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마 서플에는 놓고 여기는 약간 좀 돋보이게 뺀 것 같아, 이쪽에서.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의한 효과 때문에 확실히 줄어들었다. 봐서 이제 이것도 같은 거죠. 스테로이드 주고 로딩해서 떨어진 거와 로딩만 한 거서 올라간 걸 봤지만 아까 막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페론도 스테로이드만 하면 다 떨어져요. 근데 로딩하면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떨어진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로딩했을 때 나타나는 인플라메이션 올라간 거를 스테로이드로 줄어들게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과연 좋아질 것이냐 봤는데 좋아졌습니다.
팍7이라고 하는 이제 스템셀 마커가 이제 프롤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얘들이 훨씬 떨어졌고 그러니까 분화 쪽으로 많이 빠진 거죠. 빠지고 팍7 마이오디도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얘들이 훨씬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이제 로딩 한 거와 스트로 친 게 훨씬 많이 떨어졌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얼리 스테이지 스템셀 온 했다가 오프 돼야 되는 것도 훨씬 빨리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두께도 약간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GC 그룹이 다 서프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MLGC랑 그래서 이렇게 정량하게 되면은 증가한 게 좀 줄어든 경향이 있고 이렇고 사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 만빵이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프해서 한 게 약간 이런 히스토로시 펑션은 거의 비슷한데 스테로이드 한 거랑 로딩한 거랑 근데 이제 폴 약간 액티비티 차원에서 로딩한 게 조금 더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이제 머슬 폴스가 이 MLGC가 뭐 좀 더 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런 머슬 폴스, 그다음에 컨트랙션 벨로시티 속도, 그다음에 머슬 웨이트는 차이가 없고 그래서 뭔가 이제 펑션 차원에서는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스트레이드 먹이고 재활하게 되면 늙은 사람한테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디스커션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게 왜 좋아진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현상만 말했잖아요. 왜 좋아진 거냐. 봤는데 뭐 그거를 이제 약간 줄줄줄 써놨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한 거는 어쨌든 그런 마이오틴 스템셀이 너무 많은 거는 좋지 않은데 얘가 떴다가 바로 분화로 빠진 거를 맥케트 로딩이 좀 도와준 것 같긴 하고 그런 것들이 에이지된 상태가 영화 상태와 메케니컬 트랜스듀션이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했던 게 이전에 논문에 소개됐던 그런 뭐나 머슬의 스티프니스가 미세하게 증가될 것 같고 뭐 그런 거에 의한 거와 뭔가 인플라메이션 여기서 이뮤노 인플라마존이라고 했나? 하여튼 뭔가 메키노 인플라마존? 그런 뭔가 메키니컬하게 이뮤 셀들이 바뀌는 게 에이지드와 영에서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보고를 좀 레퍼런스를 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좀 풀어내서 이 저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저널이 아니라 사이언스 로보틱스거든요. 여기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딱 봤는데 메커니즘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데 내면은 로보틱스니까 좀 할만하다 해서 인덱스팩터가 28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디스커션에 좀 약간 썰어 풀고 로보틱스 저널에 내는 걸로 끝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 내가...